안녕하세요. 주식아치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IP라는 X손으로 코로나를 진단하는 기업이 뉴스에 떠서 한번 관련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컬 IP의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톡스텍이 있고요. 이 바이오톡스텍은 독성 연구를 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텍은 메디컬 IP와 폐질환 이동형 CT를 개발 중에 있는 회사이고요. 레이언스라는 회사는 자회사 우리엔이 메디컬 IP와 동물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단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시약 관련된 회사들도 있는데 PCL, 시젠, 바이오니아, 수젠텍, EDG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은 소량인데 금요일이라 매수 안 할까 하다가 테린 포장 조금 해봤는데 마이너스 3.24% 손실 나고 있고요. 매도 종목은 에이프로젠, HNG, 세운메디칼 시세를 좀 줘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11월이 마지막이라서 11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내역들을 한번 손실이 혹은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컬 IP 관련주 먼저 바이오톡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세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고점에 와 있고요. 지금 전고점 23,600원 거의 돌파 직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톡스텍이 메디컬 IP와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과한 물량으로 얘를 사봤자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눌러줬다가 또 이렇게 가고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텍입니다. 바텍도 큰 그림으로 먼저 보면요. 네. 이렇게 큰 산을 한번 그렸네요. 8,700원 정도에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한번 쭉 다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만 봤을 때는 지금 쐐기형에 가까운 그런 패턴들을 보이는 것 같네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예. 쐐기형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맞고 저점으로 이렇게 향하는 중에 지금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요런 회사들은 지금 그 고점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구간들이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때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전 저점들 보이시죠? 예. 세게 한번 밀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매수 물량을 뭐 여기서 한 20%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시세까지 혹시라도 온다면 뭐 한 50% 정도까지 실었다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은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도 큰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레이언스도 뭐 바텍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하락세가 더 컸어요. 지금 요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그거 봤을 때 쐐기형이지만 하락형에 가까운 쐐기형이에요. 아까 그 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쐐기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얘 바텍은
하락형에 조금 더 가까운 이제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하락파동이 크고 상승파동이 작고, 하락파동이 크고 상승파동이 작고, 하락파동이 크고 상승파동이 작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파동이 크고 상승파동은 요만큼. 그래서 지금 얘도 가격대에는 뭐 요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뭐 관련주로 이렇게 엮일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뭐 슈팅이 이렇게 날 수도 있는데, 뭐 매집을 뭐 요정도 선에서 뭐 조금씩 뭐 10%? 뭐 10%? 뭐 요정도씩 한다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뭐 요정도 선에서 뭐 조금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되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 이제 PCL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단 시약 회사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이제 부리고 확진자는 이제 뭐 2차 유행 넘어서 3차 유행으로 확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세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될 때는 이만큼이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그대로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상승했다가 뭐 하락했다가 뭐 이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라면은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아이고, 클리어 올 하고.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저점에 가까워 있으니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가격대로 봤을 때는 뭐 31,300 뭐 40원 뭐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맞고 다시 내려갈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뭐 아주 대표주죠. 그 진단키트 쪽에서는 가격대도 좀 어마무시하고요. 거의 PCR하고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내렸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 부분을 오버슈팅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보시는 분마다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충 뭐 좀 내려와 준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그런데 이때까지 있지 않던 가격대다 보니까 많은 뭐 이것도 역시 많은 비중 실어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여기 240일선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 공간이고 240일선 깨면 뭐 이렇게 급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코로나의 어떤 발병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맥시멈이 요 정도 선이 아닐까. 가격대를 한번 봐보면은요, 여기 아니네요. 클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컴퓨터가 노트북 한 대로만 하다 보니까 좀 버퍼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예. 16만 7천원대? 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이 회사도 제가 대학원 때 실험실에서 시약 엄청 썼던 회사인데, 그때는 뭐 부도 났던 회사인데, 지금은 좀 잘 나가는 것 같네요. 얘도 지금 여기 241선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17,400원대 예, 이 정도 가격 근처에 온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이 거의 진단 시약 회사들은 비슷비슷하네요. 수젠텍은 뭐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봐봐요. 241선 깨고 올라갔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깼단 말이에요. 깨고 다시 이제 도전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애들은 쳐맞고 뭐 내려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 음운대를 뭐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메디컬 RP 관련돼 가지고 묶여서 한번 간다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45,000원대 정도까지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그다음은 이제 EDGC. 네. EDGC도 지금 깨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패턴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방으로 쭉 급락하고 있다가요. 얘는 이 폭에서 이제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뭐 저도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주식 주가가 움직인다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요 정도, 아이고. 요 정도 가격대와, 그리고 여기 지금 481선 있는데요. 481선 가격대까지 좀 열어놓고, 뭐한 10%, 20%, 요 정도 내에서 분할, 맥시멈 20% 내에서 분할 매수 5%, 5%, 10%,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시면은 한번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좀 특이한 애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성 첨단 소재는 추세선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깨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얘가 마리화나 관련 이제 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딱 깨기 직전이거든요. 깨면은 뭐 여기 지금 며칠 선인가요? 33일선, 외국인 선. 여기 외국인 선 플레이한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마리화나 관련 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여기까지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5,200원 정도 때까지도 저는 이제 얘는 열어놓고 있고, 5,200원 정도, 뭐, 이 정도 선이 온다면은, 한번, 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한번더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토론방 같은 데 보니까 뭐 다음 주 수요일 날뭐 유엔에서 뭐 결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은 당선이 된 거고, 뭐 바이든은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거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좀 밑에 열린 공간이 좀 크긴 하네요. 4,000원까지 열려 있네요. 지금 저는 뭐 여기 한 4,200원, 여기 기준봉 보이시죠? 약간 애매한 기준봉이긴 한데요, 요봉. 클릭이 잘안 되네요. 네, 요봉.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 조금. 거래량이 부족해서 이거 기준봉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요 가격은 깨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무학 한번 살펴볼게요. 무학은 이제 그 알콜회사니까 손세정제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뭐 팔려고 해도 뭐 팔리지가 않는 뭐 그런 주식.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하락 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더 이상 밀릴 자리도 없어요. 밀려봤자 6,350원대 예, 요 정도 가격대 뭐 이제 지지는 좀 받아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사실 여기까지 밀릴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밀려봤자 요 정도 그러면 6,500원대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한 6,900원대는 이제 터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타이밍만 좀 잘 맞으면은 뭐 이렇게 한번 슈팅 쫙 줄 수도 있고요. 30%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애들은 이거 넘어서 요 자리에서 딱 가면은 30%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서 30% 되는 주식들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사고 싶어도 별로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되게 답답한 그런 주식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